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지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에 제가 몇 곡일까요? 하고 제가 소개해 드리려다가 다음번에 먼저 공카해서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언론사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6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시로 그때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요. 6일날 하고 싶다라고요? 6일날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6일날이라고요? 6일날이라고요?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6곡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 대표로부터 6곡이라고 먼저 들었는데요. 공카가 먼저 발표하고 제가 그 이후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드렸고 혹시 궁금하시면 그때 그 방송을 보시면 아 그래서 그때 권영찬 교수가 6이라는 숫자를 몇 번이나 강조했구나. 제가 방송에서 10번 이상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많은 응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만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앨범이지만서도 두 가지 버전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이 사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소장용으로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만 장, 100만 장 채울 수 있으면 좋고요. 저는 50만 장 이상, 100만 장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카에 기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카 공동 기부를 하면 바로 한 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드디어 날짜가 나왔습니다. 황희옥님 앨범 오는 10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 축하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날 나옵니다. 네, 황희옥님 미니 앨범 발매일이 10월 28일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카에서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우리 황희옥 가수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발매일과 앨범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첫 번째 미니 앨범에는 총 6곡의 신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가을 그리움이라는 미니 앨범 타이틀에 맞춰 두 가지 컨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황희옥 미니 앨범 가을 버전에는 신곡 CD와 함께 가을 남자 콘서트에 맞춘 다양한 사진과 포스터, 꽃갈피, 손편지, 엽서, 포토카드 등이 들어있으며 그리운 버전 미니앨범은 복고풍 신사 콘서트에 맞춘 다양한 사진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품은 가을 버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버전과 그리운 버전 두 가지 버전입니다. 앨범 종류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신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포토카드랑 다양한 내용이 가을 버전과 그리움 버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장 용품 두 가지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욕심쟁이. 두 버전의 CD 수록곡 내용 구성품 종류는 동일하며 사진 콘셉트만 다르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앨범 발매 일정 타임테이블 공개를 시작으로 미니 앨범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앨범 발매까지 순차로 공개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파란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10월 28일 황희옥 첫 번째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이 발매가 됩니다. 가수 황희옥이 오는 10월 28일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번 미니 앨범은 황희옥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이자 가수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데뷔 앨범이며 미니 앨범의 타이틀은 가을 그리움입니다. 가을 그리움은 어머니, 연인, 지나간 시절, 잊지 못할 추억 등 우리 마음에 하나씩 품고 있는 다양한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이며 감성이 짙어지는 계절 가을을 맞아 자신만의 그리움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은 6곡의 트로트로 구성된 정통 트로트 앨범으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정통 트로트의 명맥을 지켜나가겠다는 황영웅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내노라는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 완성도 높은 트로트 앨범이 탄생했으며 웰메이드 성인 컨템포러리 음반으로서 묵직한 성인 가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그림의 타이틀곡은 쿨 아로와 이재훈 사랑합니다를 작곡한 위종수 작곡가의 꽃구경과 황영웅의 불타는 트로맨 결승전 신곡이었던 안 볼 때 없을 때의 작곡가 송강호 김철인의 함께해요가 더블 타이틀입니다. 특히 꽃구경은 황희옥의 중저음 보이스를 가장 잘 표현한 감성 트로트 곡으로 떠난 어머니에게 가을 꽃구경을 시켜주고 싶다는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감성적인 가사가 옛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풍 사운드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깊이 있는 황희옥의 중저음 보이스와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가 시너지 효과를 더해 가을 감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 생각에는 꽃 구경은 우리 오승근 씨의 당신 꽃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신 꽃이 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블 타이틀곡인 함께요는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팬송으로 황용희 작사에 참여해 곡의 진정성을 더한 발라드 트로트입니다. 또한 황용훈 이번 앨범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작사 작곡에도 직접 참여 첫 자작곡 꽃비를 통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했습니다. 정통 트로트부터 발라드, 국악 트로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6곡을 통해 황용훈 그동안 사랑받았던 본인의 독보적인 저음 보이스뿐만 아니라 힘있는 고음과 간드러지는 스킬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며 독보적인 트로트 가수로서 대체 불가능한 황용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에 제가 몇 곡일까요? 하고 제가 소개해 드리려다가 다음번에 먼저 공카에서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언론사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6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시로 그때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요. 6일날 하고 싶다라고요? 6일날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6일날이라고요? 6일날이라고요?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6곡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 대표로부터 6곡이라고 먼저 들었는데요. 공카가 먼저 발표하고 제가 그 이후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드렸고, 혹시 궁금하시면 그때 그 방송을 보시면, 아, 그래서 그때 권영찬 교수가 6이라는 숫자를 몇 번이나 강조했구나. 제가 방송에서 10번 이상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많은 응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100만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앨범이지만서도 두 가지 버전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이 사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소장용으로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만 장, 50만 장, 100만 장 채울 수 있으면 좋고요. 저는 50만 장 이상, 100만 장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카에 기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